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복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 말씀 여행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가서의 긴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해가며 다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이야기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 힘내십시오. 함께 새 힘내서 달려가십시다.